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길을 잃은 나그네의 삶을 잃어버린 그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갈 때 그들의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앞에 비추어서 길을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 비추시니 낮이냐 밤이냐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얼마나 길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길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까? 비행기를 조종하여 공중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계기를 봐야 됩니다. 자기의 육신의 시력이나 감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폭우나 안개 속에 갇혔을 때 조종사의 생사는 계기에 달렸습니다. 그 계기를 보지 않고 자기 감각을 의지하면 사고가 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할지라도 길을 잃지 않고 올라가야 되자면 야훼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목사였을 때 미국의 뉴욕 33가에 있는 교회 저녁 예배를 인도하겠다고 저녁을 먹고 혼자서 지하철을 탔다가 혼이 났습니다. 33가에 가는 지하철을 탔는데 어디가 어딘지 천지를 알 수 없어요. 전에 그곳 목사님이 지하철 메트로를 타고 어디서 내려서 어디로 지하도로를 걸어 나와서 또 지하철을 타면 그 다음 우리 교회로 온다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래도 서울 같은 복잡한 도시에서 살다 온 사람인데 문제 없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 목사가 물론 찾을 줄 안다고 그러나 저 목사처럼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곳에 혼이 난다고.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서 내려야 된다는 정거장에 날일 시간이 없이 차가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정거장에 내가 내리려고 이랬었는데 가방을 무릎에 얹어놓고 있다가 이랬으니 가방에 있는 책이고 공책이고 손수건이고 다 쏟아졌어요. 사람들이 이쪽 끝도
오른손 발에 걸어서 나는 사람, 왼발에 걸어서 나는 사람, 그 찾아가지고서 가방에 넣다 보니까 떠나버렸어. 지하철이 몇 개가 떠났는데 정신이 안 돼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기 예배 시간에 가차요. 나 이제는 죽었다 싶어요. 그래서 사람이 답답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지하철 바닥에 그냥 주저앉아가지고서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영어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말로 하나님 난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사람들 눈도 안 돌려봅니다. 그런데 아주 사납게 생긴 흑인 한 사람이 나에게 발로 탁 차더니만, 아니 어디서 온 사람이냐고. 그래서 서울에서 온 사람이라고. 왜 이랬냐고. 내가 저녁에 설교하러 가려고 하다 길을 잃어버리고 이 모양이 되더. 어디에 가냐? 33가에 가냐. 아이고 이 사람 보게 33가에 가서는 영 반대길인데 자네 오늘 못 찾아갈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가 나를 자세히 봐요. 그 사람이 미국 뉴욕에 가서는 흑인을 특별히 주의하라고, 잡혀간다고. 그래서 나는 잡혀갈 줄 알고 겁이 나서 있는데 나를 자세히 보더니만, 당신 오늘 내가 도와줘야 되겠어요. 안 돼가지고 괜찮대요. 괜찮은 게 아니라 당신 길을 잃었어. 나는 6.25 때 한국에서 싸운 용사야. 한국 사람이라는 게 내 마음에 옛 생각이 떠오르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는데, 나 뒤를 따르시오. 그러면서 한 증가의 짱이 아니라 이 내리시오. 내리니까 이거 타시오. 이거 타시오. 저 증가자 내리시오. 그를 따라 내리고 오르고 해야 나중에 나하고 황비를 내면서 이 세상에 잘 사십시오. 여기서 당신 갈 대로 찾아가면 됩니다. 그 내려가지고서 34년 안내를 받아보니까 바로 역전에서 얼마 안 돼요.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차에 들어가니까 교인들이 박수를 치고, 그렇지 않더라도 길을 잃어버리고 못 올라가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제가 그 흑인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했다면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길을 올바로 찾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이 등이요 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성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말씀으로 심어 놓았으니 그를 타여 찾아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길을 찾게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 지시한 대로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희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요? 창세기 12장 4절에 그 답이 있는데, 예,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면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적어도 1000km나 되는 것입니다. 멀고도 험한 길인데 이러한 길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0절에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일이에요. 구약에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면 천대로 복을 받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라. 13장 34절에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오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주셨는데 십계명이 그 중심인 것인데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섬겨라. 그렇게 나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본받으라고. 우리가 십계명을 계명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 와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의 제일이니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삶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복은 히브리어로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에는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는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길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구약은 십계명 중심으로 신약은 예수님의 사랑 중심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말씀을 우리에게 보배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인간이 아니지만 우리 속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막을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모래 구덩이에 빠지면 차가 못 나갑니다. 모래에 빠지면 윙 하고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땅 모래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차 바퀴에 홍기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퀴가 탱탱하여 있으면 모래를 파헤쳐버리고 쭉쭉하게 되어야 모래 위를 길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사막에 빠져서 못 나가 방황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교만과 오만 자랑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빼는 것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생의 모든 것을 빼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해보겠다고 하지 말고 바람을 빼야 합니다. 즉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시간을 내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기 기운을 뽑아야 돼. 하나님 내게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때 그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영혼이 눌려서 녹을지라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치시고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어디서 넘어지든지 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 라고 생각할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시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못 찾아 방황할 때 예수님을 찾으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인생은 흔히 길을 가는 것에 비유하는데 결국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과 사망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예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것인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그의 계명을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5월에 마포대교구 조문자 권사님이 그의 손녀 딸을 데리고 제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손녀 딸이 아기를 못 가져서 기도하러 온 것입니다. 양쪽 나팔관이 모두 기능을 못해서 시험관 시술도 안 되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고 갔는데 며칠 전 권사님에서 편지가 오기를 우리 손녀 딸이 임신했던 것입니다. 그 손녀 딸이 기도를 받은 후 바로 아기를 가져서 벌써 석 달이 되었다. 제가 그 손녀 딸이 기도받으러 왔을 때 그림을 그려가지고서 온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 보여드릴 수 있나요? 제가 어린애 가진 모습을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예, 내가 그릴 수 있으면 배가 볼록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 권사님도 보고 그 조카딸도 보고 저도 보고 우리 하나님 무엇인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난다면 육체적으로는 아기를 못 낳을 것이라도 하나님은 낳게 할 수가 있으니까 낳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한데 바라보면 법칙을 중에서 이미 아기를 가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바라봄의 법칙을 좀 사용하십시오. 사람들이 너무나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고 15년 동안 기도해도 어린애기를 안 주시는 하나님 너무 섭섭합니다. 그 하나님이 잔소리 마라. 저녁에 밖으로 나와라. 밖으로 천박 밖으로 나가니까 하늘을 쳐다봐라.
뭐가 보이냐? 별들이 보입니다. 얼마나 보이냐? 한없이 많아 보입니다. 저것이 네 자녀들이 될 상징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쁘게 느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느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에 꿈을 가지고 이미 이루어진다고 기도하고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다. 그 애 묻는 여인에게 어린애기를 낳게 해준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어린애기를 못 낳은 사람은 당장 가서 그림을 그려서 보겠다든지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내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애기야 빨리 응아 울고 나오라. 한번 그래 보십시오. 어린애기가 생이 날 테니까.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 만나는 것을 알지요. 밤낮 교회 와서 기도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종교만 믿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독수리나 곰을 박제로 만들어 전시해 놓은 것을 보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그림 같은 것입니다. 독수리는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곰은 발톱을 드러내고 당장 뛰어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박제일 뿐입니다. 자칫 누가 건드리려도 하면 힘없이 쓰러져서 부서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믿음은 박제된 동물과 같아서 그러한 믿음을 고난과 어려움에 쉽게 무너지고 말며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한 같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르야가 오라버니 나사로 죽어서 묘지에 넣고 돌멩이로 묘지 문을 막아놓고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이 계시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것인데 주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죽기나 살기나 주님의 기적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고. 예, 장차 부활의 날에는 살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식을 했습니다. 부활의 날에 살아 만나는 것은 신앙적으로 다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에 오기 전에 지금 예수님 계신데 지금 살아 일어나야 그게 진짜 좋은 기적의 신앙인 것입니다. 너희 오라버니를 심어놓은 무덤으로 가자. 그래서 강제로 데리고 와서 무덤 문을 열어놓아라. 아이고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기는 예수님께서 호함을 쳤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도 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를 여러분 믿어서 주의 백성이 되어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서서 믿음을 내드리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본질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같이 하고 너희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살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시면 여러분 그런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